안녕하세요, 바니입니다. 호빵맨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페라젤 R085를 한 번 발라줍니다. 한 번 발랐다면 큐어할게요. 발색을 위해 두 번 발라주고 큐어할게요. 젤 클렌저로 표면을 닦아줍니다. 오페라젤 AU55를 사용해 호빵맨의 얼굴 형태를 그려줍니다. 얼굴 형태를 그렸다면 큐어합니다. 발색을 위해 두 번 바르고 큐어할게요. 오페라젤 R035를 사용해 호빵맨의 옷 형태를 그려줍니다. 호빵맨의 옷 형태를 그렸다면 큐어할게요. 더젤 86호를 사용해서 호빵맨 망토 형태를 그려줍니다. 망토 형태를 그렸다면 큐어할게요. 더젤 133호를 사용해서 호빵맨 손과 옷 중앙의 프린팅 형태를 그려줍니다. 다 그렸다면 큐어할게요. 젤 클렌저로 표면을 닦아줍니다. 핫셋 베이스 젤을 사용해서 표면을 한번 코팅시켜줄게요. 베이스 젤을 발랐다면 큐어합니다. 오페라젤 R035를 사용해 호빵맨의 코 형태를 그려줄게요. 작은 동그라미에서 조금씩 크게 키워가며 그려줍니다. 더젤 131호를 사용해 호빵맨 양쪽 볼을 그려줍니다. 볼도 마찬가지로 작은 동그라미에서 점점 키워가며 그려주세요. 켄지코 페인팅 블랙을 사용해서 호빵맨의 눈을 그려줍니다. 저는 오른손잡이라 왼쪽 눈 형태부터 그려준 뒤 오른쪽을 왼쪽에 맞춰서 그려줍니다. 오른쪽을 그리고 왼쪽을 그리면 왼쪽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왼쪽부터 그린답니다. 켄지코 블랙 페인팅 젤을 사용해 라인을 그려줍니다. 롱 라이너로 그리다가 불편해서 숏 라이너로 바꿔서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섬세한 라인 그릴 때 롱 라이너가 불편하다면 숏 라이너로 그려보세요. 저는 캐릭터 눈동자, 입, 코 부분은 숏 라이너로 그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것저것 해보시고 본인과 잘 맞는 걸로 선택해서 그려보세요. 호빵맨의 눈썹을 그려줍니다.
수정할 부분은 매직 툴을 이용해서 수정합니다. 호빵맨의 입을 그려줄게요. 몸의 전체 라인을 그려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확인하니 제 머리카락이 등장해 초점이 사라져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다 보니 갑자기 완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호빵맨 전체 테두리를 두껍게 흰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런 뒤 호빵맨의 전체적인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리면 호빵맨이 스티커같이 표현된답니다. 호빵맨 코와 볼에 흰색으로 포인트를 준 뒤 큐어합니다. 반디 매트탑을 사용해 마무리하고 큐어할게요. 탑젤 미경화를 젤 클렌저로 닦아주면 완성!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